한 달에 식당 한 군데만 가지고 1년을 두 군데 가고 근데 형님 술 먹으면서 그냥 보낸 시간보다 훨씬 더 같이 이렇게 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. 술에 많이 먹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. 뭐 저희 가게뿐만 아니고 그거를 많이 했어요. 세 번째인데 사실 나한테 모양 그런 기간의 성과나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요. 오랫동안 묵묵히 이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길을 계속 걷다 보면은 언젠가는 본인이 느끼지 못한 사이에 훌륭한 셰프로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. 셰프로 꿈꾸는 많은 학생들 이점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무리하겠습니다. 파이팅!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생들 파이팅! Thank you.